일로 와봐라. 나 보여주면 안 되는데 진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진짜. 에? 이게 뭐야? 뭐긴요. 강철이죠. 보세요. 죽었잖아요. 왜? 왜? 아니 왜 우리 강철이를 왜 죽여? 왜? 제가 안 죽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강철이 왜 죽어? 이게 말이 안 되지. 진짜 죽었다고? 아니, 누나 봐봐요. 이 피를 봐봐. 사람이 이렇게 피를 흘리고 어떻게 살아? 누나 의사잖아. 진짜 우리가 얼마나 반대를 했다고요? 예? 저는 진짜 그동안 선생님 얘기가 토 한 번 단 적 없는데 이번에 진짜 결사반대했어. 결사반대. 선미는 막 울기까지 했다니까요. 근데 선생님 고집이 진짜 와. 아니 그냥 무조건 죽이시겠다니까 죽이시겠다고. 예? 그것도 처참하게. 그게 일생 소원이라고. 누나 이거 인터넷에 올라가면 그냥 난리 날걸요? 예? 다들 강철이 범인 잡아가지고 깔끔하게 복수 딱 하고 끝나는 거 기대했을 텐데 복수는 그냥 개죽음 당해버렸으니까. 이게 범인이야? 누군데? 전 몰라요. 말 안 해주셨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사라지셨어요. 막상 그릴 나니까 갈등되신 거 아니야?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시려고. 아닐걸요. 얼마나 의지가 확고하셨는데요. 즐거워하셨다니까요? 왜? 아 왜 주인공을 죽이면서 즐거워해?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마음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혹시 말이야 이 만화 이거 극성 팬들 많잖아. 어디서 엔딩이 이런 거 주워듣고선 쌀코 광빠가 아빠 납치한 거 아니야? 미저리처럼? 야 그래 미저리. 야 미저리도 광빠였잖아. 미저리 나 봤는데? 아니 그러면 안 되겠다. 이거 경찰에 신고하자. 느낌이 안 좋다. 내가 갈게. 내가 갈게. 너 신경 쓰지 마. 선미야, 누니야, 오빠 핸드폰. 내 핸드폰.